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가나안 지역 그 미정복된 그 종족들을 쫓아내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눌러 살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 관계도 맺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을 그래도 노역을 시키는 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질책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래도 복속시키고자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된게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렇죠. 노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쫓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끝까지 싸웠어야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합니다. 그들이 비록 힘에 부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끝까지 싸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쫓아내고자 했지만 힘에 부쳐서 결국은 차선책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힘이 들고 때로는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 결국 내가 힘에 부쳐서 쫓아내지 못했고
힘에 부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포기하면 거꾸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땅을 지파별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다 나누어 주실 때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라. 물론 그 뜻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장 최고로 복된 상태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약속을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었던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사를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고통 때문에 당하는 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일이 없었을 거겠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꼭 믿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넘어진 것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것으로 인한 고통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그들을 쫓아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넘어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이 두 가지 꼭 유념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면 주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나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또 언제인가? 왜 흔들렸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정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또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소망 있는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이 지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능히 이 지역에서 주의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우리 심령에 소중하게 담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가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소망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